공영방송 스타 뉴스 이번에는 만재도 부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을 통해 차승원 씨는 입이 떡 벌어지는 음식 솜씨를 선보이면서 차준마로 불리고 있고요. 반면 또 유해진 씨는 아빠같이 듬직한 모습으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갯바위 위에 서고 있죠. 차승원, 유해진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차준마 차승원과 참바다 유해진이 국민 엄마 자리를 넘보며 의외의 면모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무엇이든 삼시세끼로 뚝딱 만들어내는 남자 차승원과 만담 커플을 이루고 있는 유해진. 두 사람은 최근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모델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좀 가라. 왜 이렇게 많으셔? 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갈게요. 받을 거 받고 살아야지. 이게. 근데 진짜 많이 주긴 좋아요. 많이 줘. 너무 많이 줘. 지금은 또 왜 오시나요? 아이고 지금 아까 자라지 좀. 차승원, 유해진의 통신사 광고는 마치 삼시세끼 어촌편의 번외편을 떠오르게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누가 알아먹어 이걸. 유해진 씨랑 같이 찍은 CF가 네,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둘이 그냥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말투가 너무 유쾌하시고 둘이 죽이 닮았더라고요. 요즘에 찍은 핸드폰 광고가 제일 아무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고 유쾌한 성격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재미있게 봤어요. 삼시세끼 어촌편의 연장선과도 같은 광고에서 두 사람은 애드리브만으로도 찰떡 같은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만담은 물론 콤비로 랩까지 펼치며 만재도 부부의 브로맨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코믹한 이미지에 친근함과 편안함을 더한 이들은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삼시세끼가 2030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광고주들은 이 타겟층을 선호하는 만큼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승원은 모델 출신 배우답게 남성적이고 트렌디함을 보여준 남성복이나 주류 광고의 모델로 활동해왔습니다.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보여준 홍합짬뽕, 고추잡채와 꽃빵에 어묵탕과 핫박, 회를 뜨고 황금 레시피로 만든 제육볶음까지 차승원의 환상적인 요리 실력에 광고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회 음식들이 쏟아지죠. 차승원이 그것을 맛있게 조리하고요. 당연하게 각종 음식류와 또 그런 조미료 광고들이 차승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용품 모델로 활약 중인 삼시세끼 정선편의 이서진을 비롯해 밥솥 광고를 평정한 남자 배우로는 장동건, 원빈, 이승기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됐으면 좋겠고 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뛰어난 요리 실력을 지닌 차승원과 그의 만재도 연인 유해진 역시 광고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광고하는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승원 씨는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주로 패션에 적합을 했어요. 그 이후 차승원 씨가 진화하면서 지금은 소화하지 못하는 광고 영역은 없습니다. 차승원 씨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광고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식재료,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용품, 제품, 타의 추종이 불가한 그러한 모델로 더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가구라 불리는 싱글족들의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요리하는 남성들이 각광받으면서 차승원과 유해진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상남자가 인기였고요. 유머러스하고 자상한 남자, 유쾌한 남자 이런 모습으로 변해갔고요. 그 자상함을 실천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남자가 최근에는 인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리죠. 섬세함이 드러나는 그런 남성형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 소문난 절친으로 알려진 차준마 차승원과 참바다 유해진. 그들은 1970년생 동갑내기로 만재도에서 16년 우정을 꽃피웠습니다. 지난 1999년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단역으로 처음 만난 인연을 이어온 차승원과 유해진.
유해진은 영화배우에 대한 회의가 있어 연극 무대로 돌아가려 할 때 차승원의 조언이 힘이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죠. 이후 영화 신라의 달밤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 라이터를 켜라, 혈의 누, 국경의 남쪽을 비롯해 2006년에는 주류 광고와 일요일 일요일 밤에 차승원의 헬스클럽에 출연해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영화 이장과 군수에서 코믹 본능을 제대로 펼치기도 했었죠. 그 에피소드는 뭐 매일이 에피소드였었고요. 이장과 군수 개봉 당시 차승원과 유해진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처음 만났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장과 군수에서 나란히 호흡을 맞췄었죠. 두 사람은 사실 서로 닮은 듯 굉장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 그려지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승원과 유해진은 지난 2012년 배우 고수의 결혼식에 나란히 하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축하해 주러 온 자리니까 잘, 네, 잘 아주 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하객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빼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오랜 인연을 지닌 차승원과 유해진은 삼시세끼 어촌 편에서 각각 엄마와 아빠로 편안한 부부의 포스를 풍기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김혜자, 고두심, 김혜숙 등 따뜻한 모습의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국민 엄마와는 또 다른 모습을 지닌 국민 엄마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단 차승원은 남자죠. 남자가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껴주게 합니다.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요리를 하고 다정다감하게 사람들 챙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주목받으면서 아이러니하게 국민엄마라는 호칭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엄마의 자리마저 노리고 있는 차승원, 유해진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